그만 좀 찍어. 네가 아니면 투자가 안 된대. 여기서 말고 딴 데 가서. 형이 네. 너 과제 껍데기 다 벗겨줄게. 그게 나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게 나. 정말 네.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다 정말 피가 되고. 무한긍정 김민정. 아이고 짠하네요. 은희를 쉽게 저 버릴 수 있는 관상을 안 갖고 있어요. 자 어쨌든 네. 은희 때문에 얻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제일 큰 건 경험이죠. 인생 경험. 짠하네 왜 이렇게 웃기죠?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도저히 이게 스스로가 이게 좀 참기 힘들고. 네네. 아 집에 들어가면 막 잠이 안 오고 괜히 막 벽에 머리 찍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있죠. 그럴 때 이제 뭐 큰 선생님, 큰 선생님 제가 이제 많이 따르는 선생님인데 억장 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앞에서 이제 눈물도 흘리게 되고 선생님이 다 들으시다가 그건 뭐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지 그 누구 탓이야. 네 탓이니까 그냥 네가 받아들여. 받아들이는 게 제일 빨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려고 그러면 앞으로가 더 힘들어져. 빨리 받아들어. 가장 큰 힐링법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 이 모든 건 내 탓이다 하면은 뭔가 속이 좀 편안해져요. 아, 네. 피해를 주신 분들 네. 또 그런 분들하고도 지금도 아 그럼요 만나고 그럼요 아. 그런 분들이 저에게 뭐 피해를 그 당시엔 줬지만 네네. 그 피해가 뭐 절대 피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네. 그리고 정말 저희 아버님 돌아갔을 때 또 다 함께 와서 또 슬퍼해 주고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진짜 또 다른 많은 걸 느꼈어요. 네네. 정말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집안일 큰일을 치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다른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와주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네네. 기억이 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고마움을 평생 그렇죠. 어떻게 마음속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고마움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사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김민정 씨의 인생은 정말 한편의 흥행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의 몰락, 사기와 배신, 용서와 화해, 사랑과 죽음. 사랑과 죽음. 그게 깔려있는 진한 휴면이죠. 제로 세팅의 아이콘. 제로 세팅의 네. 아버지. 저 우리 김민정 씨 이렇게 보면 그 눈에 이렇게 참 슬픔이 있는 눈이에요. 그죠? 사랑의 상처 같은 거 좀 많이 남아있죠? 사랑의 상처요? 네네. 소개해 지금 저 홀로 되신 줄 알아요. 홀로 되신 줄 알아요. 저기 이분이 뭐 사별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마지막 정말 두자두자 하니까 마지막 연애한 게 네. 언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이야. 네. 그럼 뭐 홀로 된 게 봐 4년 됐네. 네. 그렇네요. 홀로 되신. 그 사랑한 여자가 안 생긴 겁니까? 지금 5년 이내. 그렇죠. 제가 살짝 들은 얘기로는 네. 최근에 뭐 여배우와 소개팅을 하셨다고 하던데. 아. 남자가 그대. 어떻게 뭐 진전 없으세요? 제가 어떤 그 모 여배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배우로서도 좋아하고 되게 이쁜 배우예요. 네. 또 아는 선배가 또 그 배우하고 친하고 아, 나 정말 그 배우 내가 너무너무 참 좋아한다. 네.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 뭐 술자리 한번 만들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네. 너무 좋았어요. 같이 이제 또 저도 이제 분위기가 그렇죠. 업이 되고 아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확확 업이 빨리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풍을 좀 비슷하게 아 푸고거든요. 푸고하는데 기분이 저도 이제 처음에 서먹서먹하다가 얘기 좀 하고 술 몇 잔 들어가다 푸고 온 거죠. 아 2차 가자. 2차 가는데 더 이게 적당 여기다 여기 와서 이제 절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절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완전히 확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이게 된 거죠.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네. 확 돼가지고. 먼저 집에 갔어요. 너무 추워서. 또 기억 안 나죠 또. 근데 그날 제가 정신을 좀 딱 차리고 이 훅 오르는 거를 좀 절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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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딱 멘탈 있게 그렇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근데 이 오빠 술 훅 떠가지고 먼저 집에 가버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처음에 만나는데 쟨 진짜 매너 있잖아요. 네. 우스이 눈.